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즘 셔츠랑 가디건류 이런 것들 입기가 딱 좋은 날씨긴 하거든요. 그래서 바로 W 컨셉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나쁜 일을 없다를 촬영을 하려고 W 컨셉에 들어와가지고 베스트로 들어가서 의류, 셔츠, 전체 주간 요 브랜드 셔츠가 뜨더라고. 레스 아틀리에.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예약 배송이 너무 지금 빡빡하게 걸려있어요. 조금 늦게 올 것 같긴 해요. 랭키 나중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9월 23일 기준으로는 요 제품이 1위였다는 거 그래서 남기려고 일부러 찍어놓습니다. 가격이 4만 원대인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바로 이렇게 언박싱을 해가지고 냉큼 입어버렸다는 거. 이렇게 보시면 대충 핏감이 오버핏에다가 컬러는 조금 진한 블루에 이렇게 약간 바랜 듯한 네이비 컬러가 스트라이프로 들어가 있습니다. 좀 촤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. 그 대신 단점이 약간 좀 잘 구겨진다는 거. 하나 놀란 게 있는데 이게 좀 셔츠여가지고 뭔가 코디를 하기가 쉬울 줄 알았어요. 근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는 약간 코디하기가 약간은 난이도가 있었다는 거. 네이비 컬러에 제가 좋아하는 키티가 들어간 바쿠백에다가 이런 좀 울 반바지 이런 걸 입어줬습니다. 여기 네이비가 들어가서 뭔가 다 네이비로 좀 약간 코디를 해봤고요. 약간 이런 느낌. 괜찮죠? 아 그리고 한 가지 더. 엄청 주문이 밀렸었나 봐요. 그래서 거의 한 20일 가까이 기다린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 기다릴 만한 제품이었는지는 솔직히는 조금 모르겠어요. 제가 원래 하던 컨텐츠 세상에 나쁜 일은 없다라는 컨텐츠가 있거든요. 그 제품 언박싱 하면서 찍다가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롱폼으로도 찍어봤습니다. 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 만나도록 합시다. 마침 안녕.